요즘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서 가정이나 직장에 공기청정기 들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가운데 일부 제품이 미세먼지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거나 혹은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공기청정기 제품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 어떤 제품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환경부가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와 차량용 5개 모델의 성능을 검사했는데요. 조사 대상 35개 모델 가운데 5개 모델은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에는 프레코와 IQ웨어 그리고 일본 샤프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보통 사용 면적의 90% 이상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일본 샤프 제품의 경우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86%, 국내 프레코 제품의 경우 75%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샤프 공기청정기는 유해가스 제거 능력이 54%로 70% 이상인 나머지 제품들보다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수준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하나 평가 지표죠. 안전성 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조사 대상 35개 모델 모두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가정용 오테캐리어 제품과 노루페인트가 판매하는 차량용 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인 CMIT와 MIT가 소량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실제 가동 중에는 공기 중으로는 방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함유된 유해물질이 모두 인체에 흡입돼도 위해 가능성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판매사들은 소비자 걱정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해당 제품을 회수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정혜입니다.